어디가 궁금하신가요? 어디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ADC 초기화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코드잖아. 근데 일단 그런데. 네, 여기에 초기화라 적혀 있는데, 지금 처음 이 초기화 안에서 그 코드에서 그 25메가로 지금 150메가를 변형을 했거든요. 이 안에서, 코드 안에서 분명히. 질문이 뭐야? 질문이 이해가 안 가. 그 시스클럭아웃을 분주를 이 안에서 그 6배수로 분주를 하는데 6으로 나눠서,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코드가 지금 여기서 분주를 하고 지금 인터럽트 해서 계속 여기서 분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안에서도 또 분주를 하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이 자료에서 예, 이 아니면은 자료에서요. 이 자료 뭐가 이상하지? 얘 AD 이닛 코드가 나와? 중간에? init ADC. 어디? 아니 이 함수에 코드가 나오냐고. 그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닌가요? 거기 야, 들어가서 이게 보는 게. 프로젝트마다 안에 코드 내용이 다를 텐데 들어가서 보는 게 무슨 의미야? 왜냐면은 지금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쓰고 있잖아, 연구실에서. 네. 그 여기 초기화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질문의 내용을 지금 질문을 정확히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를 근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건 알겠는데 예.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25메가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컨트롤 슈트 보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지금 흐름이, 클럭의 흐름이 모르겠다. 그니까 이 안에 있는 DSP 세부 내용은 컨트롤 슈트 보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 코드가 흘러가는 그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그게 뭘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게 안에 그 그냥 코드가 함수 정의되어 호출하는 있는 거예요? 건데? 아, 그 소스에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소스에 이렇게 있는 걸. 네가 컨트롤이랑 예를 들어 CSS에서 네. 컨트롤에서 이렇게 함수를 추적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 네네네. 이거 개념을 모르겠다는 거야? 네네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추적해 가는 거 모르겠다? 네. 그 추적해 간게 그거를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그 코드를 불러오는 거예요. 시어노에서 함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이 여기에서도 지금 init ADC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코드가 분주를 25메가를 하는데 분주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분주 디파인하고 여기서 지금 분주를 하는데 여기서도 분주를 한번 더 하거든요. 내가 저 코드를 준 적이 있어? 저 밑에 있어요. 저 init ADC 설명이 저 밑에 PPT 밑에 있어요. 저게, 그니까 내 말인즉슨, 저 뭐였더라? 저거 예제 코드라서 테스트 했나 보다. 근데 인버터 코드에서도 저게 나오던데. 이게 함수 프로젝트마다 틀려. 이거 예전 연구실 자료는 이 프로그램 짠 사람 마음이라서 이게 코드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너가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한 이 예제가 이랩 아니, 지금 그린파워 SOC 인버터에서도 저게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PPT 그러니까 너 질문의 객체를 잘 선택해야 돼. 이 코드랑 쟤는 서로 달라. 얘랑 쟤랑 같은 코드를 짰을 에.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지금 너가 이제 이 코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지금 init ADC 부르잖아 여기서 이렇게 예.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안에 들어가면 저는 인버터 코드를 봤는데, 그러니까 인버터 코드엔 안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는 안에 없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 네. 여기 ADC 클럭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네네네. 얘는 지금 안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밴드 갭 키고 에에에.
뭐 파워키고 이것밖에 없어. 네. 이 너희 실습 자료는. 네. 근데 이 인버터 자료는 아 이게 아치톡이네, 지워야겠다. 자료는 자 보자. 인버터 자료잖아? 이렇게 밑에 코드를 보면 클럭을 만들었잖아 여기서. 그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init ac 와서 HSP 어디서 초기화하냐? 잠깐만. HSP 초기화하는 위치를 모르겠다. 추적해봐야겠다. HSP를 어디서 추적하더랑. 잠깐만, 이거 HSP 어디서 초기화하지? 아, 초기화는 여기서 하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자. 그거 똑같은 거 있던데, 저기 인버터에도. 3. HSP, BCP. HISBCP 얘는 1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시스클럭을 이게 디폴트 값으로 놓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러니까 잠깐만 이 컨트롤 슈트를 보자. 컨트롤 슈트를 보면 또 우리가 버그 같은 걸 찾을 수도 있잖아. 우선 시스 컨트롤에서 HISPCP를 찾아서 들어가. 그러면은 얘가 0이면은 75메가. 그지? 3 쳐가지고 지금 25메가 만들었었는데 0111에서 HISP 맞잖아? 예. 그지? 근데 얘는? 응? 잠깐만. 얘를 왜 3, 여기, 얘를 왜 조정해? 얘는 이걸 조정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시스 컨트롤 들어가서 페리페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거 조정해주고 있거든. 여기 1이 75메가야. 예. 근데 요 ADC에서 네. 예. 여기서 이거를 왜 다시 조정하지? 여기서 조정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맞네. 자, 우선은 요 HIPCP는 ADC랑만 관련돼 있어. 아, 맞아. ADC랑만 관련된 거야? 네. 자, 그러면 요첫 번째 요 랩소스는 네. 헷갈리니까 닫고. 얘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요놈 여기 안에서 네. 인트 시스 클럭에서 이걸 1로 세팅한 거지. 쟤를 1로 세팅했으니까 뭐야? 그대로 그대로가 일이 아니라 뭐지?
1이. 요거니까는 2로 나누어 나누기 네. 75메가야. 에이. 기본 클락. 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네. 3을 넣지. 여기서. 네. 그러면 3을 넣었으니까 뭐야? 75를 3으로 나눈 건가? 3이니까는 나누기 6 해서 네. 150메가 나누기 6. 그래서 25메가를 맞췄네. 여기에서. 네, 네, 네. 그다음에 아마 인트 AC에 가서는 아무런 조작이 없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25메가만 세팅해 놓은 거야. 네. 자, 근데 아마 인버터 코드는 딴 데서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인트 시트 들어가서 페리페를 들어가서 여기서 역시 75메가로 되어 있고 네. 75메가 이거는 HC 클럭을 켰어. 네. 켜고 쭉 내려와서 API에 가면 클럭을 여러 번도 켰네. 너무 중복해서 켰다 저건. 여기서 지금 75메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3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클럭을 조종하는 게 여러 군데 시스템 전체가 있고 예. 중간에 예. 분주를 하는 데가 많다. 풀스케일에 있고 예. 모듈에서 있고 해서 이게 자기가 이것도 약간 좀 뭐 특징이라고 해 그냥. 자, 해서 뭐냐면 너가 본 게 뭐냐면 시스 클럭에서 봤던 건 클럭 인 들어와서 여기서 150메가 만든 걸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150메가 만든 걸 본 거고. 네. 그다음에 요 HISPCP를 통해서 지금 두 개를 본 거야. 뭐 한 놈은 바로 25메가를 만든 놈을 본 거고 네. 두 번째 인버터는 그냥 75메가 기본 만든 거 두 개를 본 거지. 근데 문제는 얘는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의 수정이 없었어. 왜냐면 그냥 25딱 만들어주고 끝내는 거 만들고 그냥 기본 ADC만 썼기 때문에 네. 땡이야 없어. 근데 얘는 요 안에서 한 번 더 또 나누기 3을 해서 네. 25메가를 만든 거지. 아,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클럭 시스 아웃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여기 라인이 쭉 연결돼 있잖아. 네. 얘네들이 시스템 전체 클럭이야. 네. 150메가가 나오는. 네. 전체 클럭이 여기서가 1단계야. 클럭이. 네. 그다음에 굳이 하면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약간 이런 조종하는 부분. 아니면 그냥 들어간다든가 나누기 2가 된다든가 이런 여기 뭐 여기 또 조종하는 부분 이런 중간에 도로로 치면 국도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간에 1번 있고 2번 2단계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보라색으로 할까? 마지막에 각각의 네. 장치에서 자기한테 맞는 클럭을 조종하는 3단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곱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1, 1, 10이 될 수도 있고 뭐 2, 5, 1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지. 네.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처음에 이런 거를 잘 정비해놔야 돼. 잘. 아까 보니까 3이라고 뒤에 두 번째 이거 어디 갔어? 컨트롤 예. 지금 여기 네. 아 이건 옛날 코드 이거는 실없는 네. 코드라서 예. 3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저기 3이면은 6분주 아닌가요? 저 컨트롤 슈트 제가 봤는데 0x3이면 왜 6분주야? 0x3이면은 컨트롤 슈트 찾아보면 되지 그러면. 네네 찾아봤었는데 그걸 찾아봐. 네. 여기 찾아서 여기 클럭이 뭐야? ADC TRL ADC TRL 3 네. 3? 네. 여기 나누기 3인데 그냥? 얘는 뭔가요 그러면? 6 전 저 6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게 약간 좀 헷갈리잖아. 네. 아, 저게 의미가 얘도 클럭 디바이더인데 2 곱하기 ADC CLK 저는 이게 나누기 그냥 6인 줄 알고 그 앞에 거를 왜 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다 좀. 왜냐면은 이거대로 하면 네. 여기 15잖아. 네. 그거 봐. 15 더하기 1은 16이잖아. 네. 16에 30 곱하면 480. 그래. 그러면 H 480으로 나눌 리가 없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봐. 나 뒤에 거 이 수식을 내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 앞에 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라고 생각했거든. 아 이거는 봐 ADC 컨트롤 7이네 여기 들리는 수식이. 그러니까 ADC 컨트롤 7이 뭐냐 컨트롤 7이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어디 있나 보다. 요놈이네 요놈 1, 2. 자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ADC 컨트롤 제어가 여기 아무것도 뭐 안 적혀 여기 있나? 있어요. ADC 있었는데 컨트롤 없구만. CQS인가? 그 CPS 아 CPS 저기... 0이네 0이잖아. 네. 1분 주잖아. 네.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0인 거야 지금. 아 그지? 예. 그러면은 0이면 6으로 나누는 건데.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여기 6. 헷갈려. 아, 헷갈린다, 진짜. 우선 3 들어가 있잖아요. 여튼간에 예. 그러면 얘가 지금 0이라면 여기는 그냥 퉁 쳐서 6이 되는 거네. 네. 아 이게 그러면 이 표현이 네. 이상한 건 아니야. 뭐냐면 네. 이 수식에서는 네. 얘 지금 ADC 클럭 PS 3이잖아. 네. 여기에 곱하기 이만큼 나눠준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0011에 여기가 6이네 6. 네. 그러니까 ADC 클럭만 본다면 얘는 6인 거야 그냥. 네. 내가 봤을 때는. 그지? 네. 그 다음에 요게 요 비트가 0이면 여기 전체 합이 1이 되잖아. 네. 여기가 1이면 2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니까 분주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 설명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 여기서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여기 CPS에 여기서 1분주 2분주인데 지금 이것까지 다 합해서 밑에서 클럭 합해서 밑에서 나타낸 건가? 곱하기니까. 잠깐만 지금 얘 HSP 클럭이 어떻게 되지? 얘는 수정 한 번도 안 했지 중간에. 예. HSP 똑같아요. 클럭 그냥 1이란 말이야. 예. 1이면 나누기 2였잖아. 예. 여기 그지? 네. 나누기 2라고 치고 여기가 3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3 넣었으니까 6인 거네. 6을 한번 75 나누기 6 한 건게 실제로 들어간 거.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다. 예. 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 이 설명이 틀릴 수도 있네. 여기는 제대로 해놨네. 예를 들어 얘를 5를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클럭에다가 2 곱하기 5로 나눴네. 그지? 그리고 CPS 여기가 1이면 이걸 다시 또 2로 나눴네. 0이면 그냥 들어왔네. 여기 밑에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설명이 틀렸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설명이. 저게 틀렸다면은 6으로 나눈 건 그러면 지금 전가요? 12.5메가인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거 적어놨었나 보네. 뭔가 좀 이상함을 눈치채고. 그러면은, 그치. 지금 현재 HIS PCP는 75메가인 거고, 여기서 이 CPS는 0이고, 클럭이 3이면 요거의 2배. 그냥 6. 근데 6분의 75니까 12.5메가일 확률이 있겠네요. 이건 뭐, 이 설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걸 매번 수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12.5메가야? 현재 이 인버터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이 소스에 소스에? 지금 이게 어셈블러는 왜 켜? 어셈블러인데 이거 잘안 보이네. ADC.C 말고 또뭐 하나 다른 거 있지 않나요? 그 인터럽트 나오는. 디폴트 IS? 예. 그 밑에 있잖아. 그 위에. 잠깐만, 인터럽트 물어볼 거야? 네, 인터럽트. 잠깐만, 이거 끊고.